아니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이런 데서 어떻게? 여기가 옛날에는 한 40가구 정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척박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났죠. 아, 댁이 저기 있는 저 집인가요? 예. 꽤큰 농장이었었는데 얘가. 아이고야. 아니, 어디서 이런 정원이 다 있네요? 아, 위에서부터 이게 이 돌이 다 연결이 됐어요. 하나로 이 돌이. 이 돌이. 그래서 여기는 흙이 귀하고 물이 귀하예요. 먹는 물이. 이렇게 기이한 암석 정원은 실은 만든 것이 아니라 찾은 거라네요.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어요? 예. 아, 요거 이제 아버님이 요거는 이제 우물을 팔라고 하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아버님이 한 30년 전에 여기를 이제 하나씩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개간을 하셨었어요. 전부 다 석회석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가 흙이 얼마 없어요. 이 위로 흙이.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조금만 파면은 전부 다 바닥이 통짜 돌이에요. 돌. 암석 정원 위 멋진 집을 놔두고 아저씨는 여기 산다 합니다. 옛날 집 이렇지요 뭐. 그냥 폐가 아니에요? 예? 폐가 같은. 폐가 왜 폐가예요? 전기가 다 들어오고 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폐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어. 불 떼고 밥을 먹고 다 하는데 폐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 이렇게 아궁이까지. 다 살림살이 놓고 사는데 살림살이 놓고 사는데 폐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초면에 실례하셨어요. 진짜 오지죠? 네? 이런 거 보면 오지죠? 아니 그런데 집이 번듯해 보이는 집도 주위에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잠깐 그냥 쉬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살아요. 살고 있어요. 불 떼고. 저 집은 십야 보일러로 돌리고 요 집은 나무로 떼죠. 아니 조금 의아한 게저 집은 있는데 왜 여기서 그러면? 아, 이 집이 집 살림을? 다르니까요. 주인이 다르니까. 형이 사시고. 아.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저거는 집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찜질방으로 만들었어요. 찜질방용으로. 오호, 찜질방이라고요? 여기는 나무를 떼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공유하세요. 이집 역시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 집도 흙집이에요. 원래는 옛날에는 옛날 집 판잣집. 바꾸신 거예요? 아, 바꾼 게 아니라 요것만 무너지니까 요것만 씌운 거예요. 아, 겉에만. 요게 이제 옛날 집이죠.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껍데기만 씌운 거예요. 이게 무너질까 봐. 볼에도 돌 춥고 바람막이 한번더 되니까. 예, 돌 춥고 안에 있는 상태가 무너지지도 않고. 혹시 저 집에 계시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저 집이요? 네. 아, 저 집은 그래도 흙집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좋잖아요. 흙냄새가 나거든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 있더라도 이곳만한 곳은 없다는데요. 좋잖아요. 아, 이 턱도 되게 옛날. 좋잖아요. 냄새도 나고. 진짜 흙냄새인데 이거는? 그러면요. 물도 새잖아요. 아니, 받쳐놓으신 거예요? 원래 저기 아버님은 바깥에서는 그러면 뭘 하셨길래? 아,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여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있어요. 여기서? 원래 예, 이요 자리에 좋은 일을 좀 하시려고 꿈을 꾸셨었죠. 이제 좋은 일이요. 오고 갈데 없는 노인들.
자, 이런 노인들을 이제 여기다가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꿈을 못